오늘은 호흡과 팔, 다리, 몸통의 움직임의 조화를 이용해 코어를 강하게 만들 수 있는 험드레드 동작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은 골반 높이만큼 들어 올린 상태에서 손을 위아래로 움직일 때에는 손목이랑 팔꿈치에는 움직임이 없고 어깨에서만 위아래로 짧게 짧게 움직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팔을 움직이면서 이제 코로 호흡 다섯 번 마시고 입으로 다섯 번 뱉어볼게요. 시작! 후, 후, 후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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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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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이렇게 호흡이랑 같이 동작해주시면 돼요. 우리 이번에는 이제 본 동작으로 들어가서 한 다리 한 다리 두 다리를 90도로 구부려서 들어 올려주시고 호흡을 길게 마시고 코로 입으로 길게 뱉으면서 그대로 상체가 올라오고 손도 떨어뜨려 줄 거예요. 여기서 동작 시작!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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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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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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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복부 중에서도 우리 위쪽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걸 느끼면서 하시고요. 조금 더 가능하신 분들은 다리를 쭉 뻗어서 45도로 다리를 뻗어주실 거예요. 이렇게 하면 코어에 더 많은 힘이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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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이렇게 동작을 할 때 손목이랑 팔꿈치는 움직임이 없게 어깨에서만 위아래로 짧게 짧게 움직임이 일어나고요. 몸통은 최대한 흔들리지 않게 복부 계속 긴장해 주세요. 목이랑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최대한 힘을 빼서 복부의 힘으로 상체를 일어날 수 있도록 합니다. 호흡이랑 같이 더 세게 뱉어줘서 복부 중에서도 위쪽에 자극이 좀 더 갈 수 있도록 해주실 거예요. 그대로 발 내려놓고 고개도 내려놔 제자리로 돌아옵니다.